그럼 내가 갑니다. 알려주면 초시렵지. 여우같이 감춰.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민의 음악 코치 이기현입니다. 신기하죠? 네. 유튜브로만 보다가 좀 출연을 하니까 어떠세요? 일단 지금 많이 떨려요. 너무 떨려가지고 교수님을 만나게 돼서 되게 기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광고 드렸었죠. 3만 명 구독자 기념 이벤트로 제가 성악 혹은 뮤지컬을 전공하시는 분들 좀 지원을 해주시면은 100만 불짜리 레슨입니다. 오늘 해드릴 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너무 간절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네, 당첨이 되셨거든요. 좀 기분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아, 제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이제 뮤지컬과 전공을 한 김서희라고 합니다. 네, 크게 나갑니다. 김서희. 김서희입니다. 지금 네. 3만 명 넘는 분들이 보고 계세요. 우와, 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교수님의 채널을 이렇게 정말 우연치 않게 보게 됐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수업하시는 영상들도 많이 보고 그리고 저도 연습실에서 따로 혼자서 이렇게 불러보고 하면서 이제 따로 뮤지컬은 전공하신 거죠? 네, 뮤지컬과를 이제 졸업을 한 학생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레슨을 받기 조금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계속 영상을 보고 이렇게 배움을 받고 있다가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벤트를 하게 된 거예요. 교수님에게 진짜 앞에까지 오게 됐어요. 너무 영광입니다. 너무 예쁘고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뮤지컬 배우 김서희 꿈바 여러분들 빨리 기억을 해주세요. 네. 지금 오늘 어떤 노래를 좀 준비하셨어요? 저는 레미제라블의 I Dreamer Dream이라는 되게 유명한 노래이지만 유명한 곡이 사실은 잘 부르기가 더 어려워요. 네. 그쵸. 근데 어려운 만큼 유명한 이유가 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여기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지원을 해서 방송에 나오는 것까지는 너무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노래를 아직 저는 진짜 한 번도 아직 김서희 양의 노래를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네.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 무료로 이벤트로 레슨을 해드립니다 해도 거기에 지원하는 것도 어렵고 맞습니다. 지원을 해서 당첨이 돼서 오세요 해도 사실 준비를 해서 오는 것도 어렵고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기까지의 이 과정이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내 실력이 좀 이렇게 알려지면 이런 게 없어야 정말 성장할 수 있거든요. 아직 완벽한 뮤지컬 배우가 아니잖아요. 맞죠. 이제 작년에 졸업했고 앞으로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분인데 이렇게 용기를 내서 지원해 주시는 것 자체가 저는 성공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껌바 여러분들도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노래를 들어보시면서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음악 코칭을 한번 해드릴게요. 준비됐나요?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할까요? 네. 네.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처음 만나서 노래 불러봅시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일단 1번이 뮤지컬 배우가 돼서 무대에서 조명을 받고 막 노래를 부르는 게 꿈이죠. 그쵸. 네. 그럼 이렇게 뭐 틀리건 어찌됐든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진짜로 네. 그때 주인공은 나니까 틀리면 뭐 어때요. 더군다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배우는 입장이니까 너무 좋고 그냥 레슨을 한다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너무 잘해서 그냥 감상을 하고 있었거든. 감상을. 근데 어찌됐든 뮤지컬은 중요한 게 그냥 가요나 우리 꼼바 여러분들도 가요나 뭐 다른 노래 그냥 한 피스를 부르는 거랑 다르게 어찌됐든 레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 안에서 그 판틴이라는 네. 그쵸? 주인공이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노래를 잘 부르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어쨌든 그 연기적인 게 더 중요해요. 사실 맞습니다. 뮤지컬은. 맞습니다. 물론 오페라도 그렇지만.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을 좀 갖고 노래를 해요? 이 노래를 할 때. 일단 이 판팅이 정말 죽기 직전에 정말 자기의 마지막 바닥까지 떨어진 인생 앞에서 이렇게 딱 부르는 노래라서 이 자신의 정말 허무하고 이 처절한지만 그 간절한 희망이 저한테는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딱 판틴의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를 너무 지금 좋고 미혼모에 완전 돈도 맞아요. 없어가지고 애기 때문에 머리도 막 잘라서 팔고 이도 뽑고 이제 막 몸을 팔면서까지 너무 진짜 여성으로서는 바닥까지 간 죽기 전에 진짜 처절하잖아요. 그거를 생각은 있는데 노래로 표현하려면 그걸 음악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네. 일단 분석을 할 때 제가 예전에 뮤지컬과 학생들 대학에서 이제 지도를 할 때도 그거를 많이 강조하기는 했는데 네. 관객들이 느낄 때 이게 지금 왜 어렵냐면 계속 똑같아 멜로디가 다다다다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 3음 올라갔기만 했지 계속 비슷한 음영이라서 내가 감정을 바꿔주지 않으면 자칫하면 되게 밋밋하고 재미없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물론 이제 조가 바뀌고 뒤에 고음으로 터져주는 부분도 있지만 리라라라리라라 이게 매번 나올 때마다 똑같은 음영을 다르게 표현을 해야 돼. 뭔가를 다르게. 네. 그럼 그거를 여기서는 내가 그거는 나만의 생각이에요. 그거는 네. 바이올린 하시는 분, 피아노 하는 사람, 오페라건, 성악이건 다 마찬가지인 게 네. 작전을 내가 딱 짜세요. 네. 작전. 크게 보면은 일단 처음에 그냥 이플레조르즈 가고 있다 악보상을 보면 F로 조가 한번 바뀌는 거 네. 거기서 뭔가 더 강렬하게 나와줄 게 있기 때문에 조를 하나 올려준 거거든요 작곡가가 네. 그러니까 뭔가 딱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는 거는 내가 안 해줘도 나와 음악 자체가 네. 그리고 고음이 날 경우에는 내가 뭐 감정 안 실어도 고음을 내니까 듣는 사람이 뭔가 빵 터지는 느낌이 드는데 오히려 어려운 거는 그냥 밋밋하게 들리지 않게 부르려면 네. 같은 패세지 음영이 나올 때 그걸 내가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될지를 네.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만이 딱 작전이 필요해요. 작전이 필요해요. 네. 처음 부분을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 한때는 꿈이 있었지 지금 이 가사죠? 네. 그거를 가사 또 두 번째로 어려운 건 이게 어쨌든 영어를 한국말로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네. 영어는 거의 보면은 뒤에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있다든지 어떤 단어를 특정해주는 단어에 이렇게 뉘앙스가 액센트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한국어랑은 완전 다르잖아요. 영어 네. 해석해 놓은 거라서 순이 다르죠. 어순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때는 꿈이 있었지 그 다음 가사 이거 희망이 가득했던 시절로 네. 가나요? 네. 여기서 그러면 여기까지만 만약에 본다면 조금은 그래도 아주 밝은 것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그때를 상상하면서 너무 처음부터 슬프면 더 슬퍼질 게 없잖아. 네. 처음부터 너무 슬퍼하지 말고 한때 슬픈 감정이지만 좀 아련하게 그런 걸 생각하는 느낌? 네. 조금 아련하게 멀리 있지만 그 다음 음정이 올라가서 하늘도 죽 거기 갈 때는 또 조금 더 희망적으로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아련하게 저 멀리 때는 꿈을 믿었지. 요거 미리 얘기하고 갈게요.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믿었지 시절 하루로 축복하라고 끝 음정이 남아서 들려요 관객들 귀에는. 네. 다다다디 다다다다 뒤처리를 아무리 앞에를 잘 불러도 한때는 꿈을 믿었지 한때는 꿈을 못 불러도 믿었지 뒤에 음정을 확실하게 처리해주면 뭔가 더 집중을 하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이거는 다르지 않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 모음으로 노래는 제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레가토거든요. 음과 음 사이를 껌으로 붙여놓은 것처럼 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연결하는 거. 그러니까 노래를 못하는 사람은 한때는 꿈이 있었지 끊겨요 자꾸. 꿈이 있었지 썼지 가사로 연결하듯 썼지 호흡을 쓰듯 끈적끈적하게 레가토를 해줘야 돼요. 피아노는 건반이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페달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연결이 되게 드리려면 또 레가 갑자기 커지면 끊기는 느낌이 드니까 바바바 약간 줄여준다든지 어려워요 오히려 악기는 더 네. 근데 성악은 할 수 있잖아 감정으로 하든
호흡으로 넣던 아니면 서치 이 모음을 이용하든지 아에이오. 네. 잘하거든요. 해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해봐요. 그거까지. 네. 아까 생각한 감정 넣고. 한때는 꿈을 믿었지. 완전 달라, 완전 달라. 아까랑 다시 한 번. 이제 자음이나 받침이 붙잖아요. 네. 이제는 있었지 하면 너무 인위적이고 발성을 생각한 것 같죠. 이게 네. 어려워. 그래서 발성은 감추고 감정으로 하는 것처럼 네. 지 속으로 막 이 발성 생각하고 있는데 지 시절 생각하고 있는데 시절 그걸 뭐 표정으로 할 수도 있고 눈으로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첫 소리 약간 처음 봐봐요 한때는 이거는 내가 진짜 막 미래로 나가는 느낌이고 히읗을 자음을 이용해서 한때 되게 다르지? 네. 한 약간 숨을 섞어요 숨 한때 한때인데 한 안으로 모음은 연결을 해야 되지만 한때는 하고 한때 밝은 거랑 달라요. 네. 맨 첫 소리. 네. 한때 그게 진짜 밝은 한때가 아니라 한때는이 달라. 한때. 가볼게요. 네. 어? 한때는 꿈을 믿었지. 너무 좋아요. 희망이. 희망이 가득했던 시절. 떨어지지 않게. 여기가 오, 하도로 너무 오 감회하면 되고 하도로 약간 R을 더 생각해봐요 너무 아. 하도로 하도로 럭 정도? 럭 네, 럭을 생각하면서 록을 내봐요 네. 하도로만 해볼까? 시작 하도로 근데 하도로 퍼지지 않게 뭔가를 좀 집중해서 잡아놔 네. 하도로 계속 가요 하늘도 축복할 거라고 지금 딱 들켰지? 라고 네. 아 오만 생각했지? 네 근데 기본은 그렇게 연습은 해야 돼요 네 연습실에서 할 때는 나 같으면 하늘도 축복할 거라고 아오 큰 소리로 아오 아아아오 아오 그 다음에 발성이 단단하게 되면 라고 소리는 단단하지만 감정으로 라고 단단하게 기둥을 심어놔야 돼 네. 그걸 안 하고 처음부터 그냥 멋내는 것부터 해버리면 소리가 다 빠져버려요 그게 무슨 네. 얘기인지 알겠죠? 네. 할 거 라고 도 미 플랫인데 라고 라고 힘주지 말고 아우 아우 라고 라고 발성만 생각하면 하늘도 축복할 거라고 하면 너무 감정이 깨지잖아요 네. 축복할 거라고 발성이 단정 생각하고 있는데 감정이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하루아침에 안 바꿔지죠 오늘 뭐 너무 짧은 시간에 다 바꿀 순 없지만 그런 아이디어라도 갖고 연습에 임하는 거랑 그런 부르는 거랑 너무 달라요. 네. 물론 노래도 1시간 정도 30분 뭐 쉬면서 연습은 할 수 있지만 10시간 부른다고 노래가 되는 게 아니라 1시간을 불러도 내가 계획한 대로 맞는 소리를 한 번이라도 내는 경험이 중요한 거.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보세요. 라고를 틀린 발성으로 라고 라고 100번 연습한 거보다 맞게 들어갔을 때 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정확한 포지션으로 라고 소리를 한 번 내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면 네. 언제든 질문.
온전히 제대로 딱 그 신에 집중을 해서 아주 정제되고 좋은 소리를 한 번 내보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아무 소리나 막 내지 말라는 얘기, 이거는 한정이 돼 있어요. 네. 말을 많이 해도 사실은 상하게 되고. 네. 진짜 프로들 말 안 하잖아. 마스크 쓰고 다니고 하는 이유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물론 내봐야죠. 소리를 내봐야 되는 건 중요한데, 한 번을 내도 진짜 정금 같은 소리를 내지 않으면 내가 안 내겠다는 생각 정도로. 네. 그러니까 내기 전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막 불러 제끼면 안 돼요.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서. 네. 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습하는 학생들 너무 많이 봤어요. 연습실에서 나 안 되는데 그걸 한다고 느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 왜 안 되지? 포지션을 바꿔볼까? 아, 그리고 여기서 가사가 이러니까 모음을 어떻게 해볼까? 앞에서부터 내가 숨이 차올라서 그러고, 이거를 분석을 하고, 아,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럼 한번 내볼까? 해서 한번 소리를 아주 아껴서 내야지. 이거는 목은 진짜 많이 쓰면 상하는 거기 때문에. 교수님 유튜브 그 딱 어떤 강의 중에 노래 잘하는 법 해가지고 거기에 목소리. 맞아.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지금 너무 잘한다. 아니. 작년에 졸업했는데 뭐 이 정도면. 빨리 열심히 입문해서 우리 네. 프로 뮤지컬 배우가 될 때까지 화이팅을 네, 화이팅! 지금 라고를 너무 라고 엄이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풀지만 알맹이는 있게 네. 아오를 이용해서 하늘도 바로 갈게요. 하늘도 축복할까 라고 세워 하늘도 축복할 거라고 오 여운 남게 그 다음에 철없던 어린 시절에 여기서는 약간 더 그러니까 좀 처음에 그냥 어떤 노래인지 관객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네. 한때는 꿈이 있었지 뭔지를 정확하게 다 얘기해주고 똑같은 게 또 나오죠. 네. 그랬을 때는 작게 하라 그러면 소리가 빠질 것 같아서 그냥 무대 전체 관객한테 놓고 불렀어요. 한때는 꿈이 있었지 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무슨 노래인지 대충 이제 알아. 그 다음에는 철없던 어린 시절에 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봐요.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런 겁니다. 내 얘기를 듣고 싶으면 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하는 느낌으로. 네. 그러려면 본인이 그렇게 불러야 집중을 해요. 네. 한때는 철없는 그럼 사람들도 긴장을 안 하고 들어. 네. 한때는 철없던 뭔가를 더 들어와 봐요. 더 네. 인티모하게 이태리 말 뭐라 그러는데 더 내면으로 네. 더 이렇게 집중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까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색깔이 바뀌어야 네. 돼요. 라고 철없던 어린 시절에 더 노래가 아닌 것처럼 네. 나레이션 하듯이 네. 말하듯이 하늘도부터 갈게요. 하늘도 축복할 거라고 이제 무슨 노래인지 더 알아서 더 안으로 들어와. 철없던 어린 시절에 기억 없이 흘러간 그런데 어렵잖아. 꿈들 해버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억 없이 흘러간 꿈들 꿈들 그 정도 기억 없이 세워 기억 없이 흘러간 꿈들 한 번만 다시 네. 기억 없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꿈들 짧게 오케이 그 정도 그거보다 약간 더 짧아도 되긴 돼요. 네. 그냥 여운을 흘러보내 그냥 꿈들 그렇지 기약 없이 그게 훨씬 좋아. 네. 아까 꿈들 없어지는 거 약간 트로트 하잖아. 꿈들 하지 말고 꿈들 어쨌든 가사가 들려야 돼요. 네. 뮤지컬 볼 때 자막이 없잖아. 네. 자막 없이 1번 딕션 어떻게 보면 일단 알아야 될 거야. 노래 뭐 고음은 두 번째 치고 네. 근데 뭐 안 들리면 안 돼. 가사가 정확한 전달 무조건 기약 없이 흘러간 들하면 안 되지. 그럼 내가 갑니다. 알려주면 초실없지. 여우같이 감춰. 기약 없이 흘러간 꿈들 안 하는 척. 그거 있잖아. 막 백조가 난리 났잖아. 물속에서는. 그쵸. 하지만 발성 생각하고 다 하는데 꿈들 우아하게. 안 하는 척. 네. 꿈들 합니다를 하면은 초실이 온 거예요. 네. 너무 어렵지. 어려운데
그러면 아 어려우니까 오늘 이기현 쌤한테 배운 걸 내가 소리로 많이 낼 생각을 하지 말고 네. 제일 중요한 건 진짜로 노트에다 적어보고 가사를 네. 쭉 적어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부를지 작전을 짜요. 진짜 달라져. 네. 정말 그 비포 애프터를 느낄 거예요 아마. 그냥 악보 보고 혹은 악보도 안 봐요 잘 사실은. 악보를 못 보는 학생들도 너무 많고 제가 처음에가 뮤지컬 과 학생들 가르칠 때 그게 너무 힘들더라. 그냥 MR 듣고 계속 따라 부르는 게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몸만 상해. 네. 가사를 쭉 적고 악보에 뭐가 적혀 있는지를 보고 박자는 어떻게 되는지 반주는 어떻게 하는지 딕션은 어디를 내가 주의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지 이런 데 되게 어렵잖아. 그냥 네. 넘어가는 거랑 왜 프로랑 그게 한 끗 차이에요. 그 음들 대출 그 음들 잘해 보이잖아. 그냥 그것만 네. 잘 해결을 해줘도 네. 기약 없이 하고 넘어갈게요. 와. 기약 없이 흘러간 꿈들 훨씬 좋아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처음으로 이제 처음으로 나왔잖아요. 아무런 두려움 없이 두려움 없이 밑으로 내려가면 네.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렇지. 그러면 조금 더 호흡이 받쳐지는 느낌이 네. 들잖아요. 없이 없이 밑에까지 더 갈 수도 있지. 네. 그렇게는 아직 안 갈 거지만 아무런 다시 한번 와. 아무런 두려움 밑으로. 없이 마시고 말로 가야지. 계속 노래를 하면 재미가 없잖아. 맞아요. 그치, 그치. 네. 마시고의 아, 이, 오. 마시고, 아, 이, 오가 그냥 전달하듯이. 두려움 없이 마시고. 너무 촌실이 없지? 네. 두려움 없이 고모여주고 마시고 노래하던 날들. 나도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소리 보여주고 말로 가고. 네. 소리 보여주고 말로 가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네. 듣는 사람도 덜 피곤하고. 네. 두려움 없이 소리 보여주고 확 말로 바뀌어요. 그래야 색깔도 바뀌어요. 네. 아무러워. 아무런 두려움 없이 색깔 바꿔서 마시고 노래하던 날들 잠시 눈을 떴을 때. 너무 좋은데 여기는 되게 급격한 화성의 바뀜 전환이 있잖아요. 네. 다시 노래하던 날들 잠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잠시 눈을 떴을 때. 영어 가사에도 나오는데 타이거가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호랑이가. 그러니까 네. 그 무서운 시련들이 나를 덮치는 게 오는 거예요. 실제 표정도 좀 바꿔봐요. 네. 잠시 눈을 떴을 때 불렀던 A, B, 요 C 부분이 그러니까 약간 브릿지 역할을 해주죠. 네. 그 다음 이제 클라이맥스로 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노래를 하면 안 돼요. 네. 말하는 부분이에요. 네. 잠시 눈을 떴을 때 나를 짓밟은 그 시선 완전히 말로 네. 연기로 네. 노래지만 내가 노래 부른다는 생각을 그냥 잊어버려. 모든 꿈을 빼앗고 연기로 가야 돼요. 이것도 점을 네. 내가 어떻게 해서 내야지 생각하지 말고 네. 모든 꿈을 빼앗고 기가 막히다 할 때 감정 있죠. 그걸로 한번 해보세요. 요 지금 부분을 완전 말로 네. 가볼게요. 잠시 눈을 와. 잠시 눈을 떴을 연기 연기 노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의 짓밟은 그 시선 빼앗고
너무 좋은데 나를 짓밟은 그 시선이 밝아 시선 되게 다르죠? 네 같은 단어인데도 그 발음의 뉘앙스가 달라 네 언이에요 시선 너무 밝지 않게 네. 나를 나를 짓밟은 그 시선 모든 꿈을 빼앗고 너무 잘 안 내려가죠? 네 꿈을 빼앗고 한번 내려볼까? 오로 해봐요 오 해볼까요? 오 할 때 너무 숨을 다 많이 뱉어서 그래 처음부터 오 다 뱉지 말고 오 남겨놔 숨 빼앗고 같은 음이라고 생각하세요 내려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봐봐 빼앗고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많이 써 호흡을 네. 빼앗고 오히려 같은 음 아니면 높이 올라간다고 오히려 반대로 네. 빼앗고 올라가 볼까 시작 빼앗고 그렇게 해야지 숨을 아낄 수가 있어요 지금 네. 나잖아 소리가 네. 빼앗고 쓸데없이 나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소리는 안 나 오히려 네. 빼앗고 차라리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네. 모든 네. 모든 꿈을 빼앗고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오, 여기 되게 중요해요 헐벗은 날 보았네 너무 터지면 안 돼. 얼마나 날 보았네. 마지막 터질 게 있어야지. 마지막 카든데 그쵸? 카든데 그러니까 크레센도가 있을 때 항상 명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일 커지기 바로 직전에만 커지면 돼요. 1, 2, 3, 4, 5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1, 4, 5로 가야 될 수도 있어. 네. 좀 더 그러니까 과장을 하자면. 네. 네. 터져야 될 때 다 썼잖아, 숨. 네. 요지지. 여기서 화!까지. 네, 마지막에. 그리고 미파소 이거 한번 해볼까? 해봐요, 빨리 시작. 무슨 생각하지, 그거 할 때? 아무 생각 없지? 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소리가 나지. 어. 소리가 봐봐 이 하고 이 하고 뭐가 달라 느낌이? 깊이감이 달라 그치 뭐가 있지 생각을 하니까 네. 연습을 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코치들은 네. 원래 축구 코치들이 축구는 못해도 선수들 보면 딱 아는 것처럼 네. 할 수 있어 가수들도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네. 이 아 왜 그러면 내가 숨이 딸리던지 더 크라이 이게 뭔가 이렇게 격양되는 그런 느낌이 안 살까? 앞에 다 써버리니까 그렇죠. 네. 빨리 하는데, 위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시작. 너무 좋아. 아까보단 훨씬 좋은데, 마지막 그 랜딩 한 다음에 끌어줄 때를, 평면적으로 하지 말고, 뭔가를 해야지, 몸에서. 네, 알겠습니다. 몸의 변화가 하나도 없지, 이거네. 네. 다시 한번 세. 너무 숨 많이 쉬었어. 저 네. 많이 썼어. 저 그냥 빨리 해볼까요? 아끼고 아끼고 마지막에 쏟아 부을 수 있죠. 네. 아끼고 그냥 있어. 왜냐면 음정이 올라가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격양되게 들려요 네 근데 뒤에 쏟아 부어야 될 호흡을 미리 써버리니까 뒤에가 없잖아 네 헐벗은 날 우와 헐벗은 날 우왔네 너무 잘했는데 어디가 안 되냐 에서 에로 연결하는 부분이 네 완전 끈적끈적 레가토가 안 되는 거 느껴져요? 네 발음 때문에 그래 네를 하면 안 되지 네 한 번 낸 발음으로 다 집어넣어 그 안에 무슨 네. 얘기인지 알겠죠? 네 네 에가 끊기잖아 네 발음 바꾸면서 네 더
진한 L을 해요. 네. 해, 해, H 넣지 말고. 네. 헐벗은 날에. 헐벗은 날 보았네. 조금 발성을 이거는 갑자기 고쳐지는 건 아니지만 가진 게 너무 좋아. 악기도 되게 좋고 네. 호흡도 완전히 못 쓰는 건 아닌데 훈련이 많이 안 되는 거 같아. 지금 되게 오랜만에 불렸잖아 노래를. 그쵸? 네. 근데 느낌만 알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얘기하는 게? 네. 어. 아, 근데 이게 약간 적용이 아직 잘 안 되는 거.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네. 아직 이게 기능을 안 해줘서 그렇거든요. 근데 네. 머리로라도 많이 생각하면 많이 달라져요. 네. 그냥 봐봐. 지금 아까 처음에 불렀을 때는 네 고음이니까 에 부른 거랑 호흡을 잡고 생각하고 유지를 하고 하는 거랑 좀 다르지 않아요? 네.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훨씬 좋게 들리지. 네. 그러니까. 약간 지읒 발음 같은 것도 네. 자음이지만 감정 섞어 넣을 수 있죠. 네. 호흡감지. 한때 이 지옥에서 왜 난이 지옥 지가 너무 쉽게 나면 안 되지. 왜 난이 지 하나도 지옥 같지가 않아. 네. 지 그거를 지읒 발음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네. 그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네. 바라도 너무 좋았어요. 목이 풀려서 더 잘하는 것 같아. 처음에 아까 오자마자 갑자기 불러가지고 제일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 그 꿈은 어디로 갔나 에다가 네. 노래 한 곡 전체의 메시지를 다 집어넣어야지. 그리고 제일 이 곡에서 I dreamer dream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은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시 찾지 못할 내 꿈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근데 왜 막 클라이막스 터지는 걸로 안 쓰고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거를. 내 꿈 진짜 힘들어요로 안 끝내고 다시 찾지 못할 내 꿈 뒤에 후주 나올 때까지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게 더 세련된 거예요. 네. 진짜 사랑한다니까 얘기하는 것보다 알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게 더 오잖아 오잖아 진짜 힘들 때 힘들어 죽겠어요 그거 아니고 그럼 진짜 힘들 오히려 한숨 하나에 담겨 있듯이 그게 세련된 거예요. 네. 내 꿈 연주할 것도 기회를 줘야지 음악으로 얼마나 좋아 연주가 여기 얘의 그 되게 아름답게 끝나잖아 또 맞아. 어렸을 때 꿈꿨던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얘는 행복해 오히려 되게 이상하죠? 원래는 이렇게 마이너로 끝나야 되는데 당내 이 음악만 들으면 되게 오 꿈이 있어가지고 되게 내가 크면 뭐 가수가 될 것 같아요 하는 노래인 것 같아 오히려 네. 근데 그게 이제 상황이 반대니까 반대니까 그 다시 찾지 못할 오히려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내 꿈을 웃어도 슬프다 오히려 내 꿈 하는 것보다 다시 찾지 못할 내 꿈 하면 더 슬퍼 그 뭔지 알아? 인생을 알아야 돼 인생을 아직 22살입니다 그런 아이디어도 네. 그러니까 이걸 가사를 다 분석을 하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연기를 노래로 어쨌든 표현하잖아 감정을 네. 아무리 내가 속에는 감정이 많아도 노래로 표현이 안 되면 몰라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내가 음표에 숨쉬는 거에 가사에 집어넣을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바라던 인생 이건 다
생각 없이 성공한 거예요. 내 꿈. 해주면 더 좋고. 네. 뒤에 다 끝났으니까, 아니, 뭐 끝났네가 아니라 되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내 꿈. 내 꿈. 내. 내랑 꿈 사이가 진짜 멀어요. 네. 이게 비어있으면 노래를 못하거든요. 네. 끈적끈적한 내가 또. 내 꿈. 내 꿈. 뭔가 비면 안 돼. 네. 내 꿈 마지막 다시 찾지 못할 마. 그 처음에 반주가 요 제 꼭대기 타 요거예요. 네. 다시 찾지 못할. 지금 근데 너무 힘이 들어갔어. 다시 그냥 말해봐. 다시 찾지 못할 내 꿈. 살짝 없어지면서 미음을 일단 제가 그래도 노래를 배웠을 때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일단 디테일하지 않다, 그리고 동요 같다, 이 부분을 딱 교수님이 코치를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그 부분에서 이제 호흡이랑 같이 내고 끈적끈적하게 연결해가면서 이 노래를 조금 더 이 상황에 맞게 더 많이 공부가 된 것 같아서 열심히 해야겠다. 도움이 됐어요? 네, 진짜요. 근데 노래를 네. 누구나 노래는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진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부와 명예를 얻고 박수를 그렇게 받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인 가수. 왜냐하면 어려워서 그래, 그게. 되게 어려워요, 잘하는 게. 그리고 타고난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뮤지컬은 작품 분석. 그 진짜 잘하려면 아, 여기서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들어오고 막 화성적인 걸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몰라도 여기서 왜 조가 바뀌었을까? 작곡가 입장에서는 조를 바꾼다는 건 되게 큰 거거든요. 뭐 C메이저로 가고 있는데 마이너로 바뀐다든지 박자가 템포가 빨리 가다가 느려진다든지 오랫동안 쉰다든지 갑자기 고음이 난다든지 너무 저음이 난다. 다 이유가 있어. 작곡가가 그냥 안 하잖아요. 그쵸. 그걸 다 분석을 해야 돼. 가사랑 같이. 네. 아 감정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뭔가 딴 얘기를 아 강조를 하고 싶으니까 또 나오는구나. 여기서는 아 내가 뮤지컬 배우지만 노래를 내 노래의 기량을 보여주는 부분이구나. 여기 완전 말로 쳐서 연기로 가야 되구나. 계속 노래를 부를 순 없어. 너무 힘들잖아. 연기를 네. 하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네. 큰 작품으로 보면은 연기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 부분을 짜야 되지만 노래 한 곡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이걸 짜놔야 돼요. 근데 지금 되게 오랜만에 한 곡 치고 너무 잘하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빠 여러분 지금 보고 계셨죠? 우리 김성희 뮤지컬 배우가 네. 진짜 어디 브로드웨이에서는 그날까지 아. 파이팅!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을 한번 네. 인사를 그래도 하면서 마치고 너무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